보이십니까? 이 예. 고글을 쓰면 여러분들 음주한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진짜 비슷해요. 예. 이 고글을 쓰시고 4대4 축구 시합을 할 것입니다. 와. 1단계부터 4단계입니다. 네. 1단계는 약간 반병 느낌입니다. 2단계는 한 병, 3단계는 한 병에서 한 병 반, 4단계는 한 병 반에서 두 병의 느낌을 낼 수 있어요. 3단계가 좋은 것 같은데요? 3단계요? 3단계가 딱 그 기분 좋고 딱딱딱 그 느낌을 지금 느끼고 싶은 거죠? 예. 네. 1단계 우리 박성광 씨가 단계별 좀 체험을 한번 해봐 주시죠. 1단계 네. 반병 먹었을 때의 느낌. 예, 네, 갑니다. 자, 이게 지금 1단계 고글을 착용한 상태입니다. 눈이 이만해. 미안한데, 눈이 뭐가 이상한 거? 자, 요 포커스 좀 잡아주세요. 중국 같은데 지금. 여기까지. 요건. 어. 가자. 내가 내 누가 살래? 아, 걷는 게 잘 안 되나 봐. 와, 진짜 네. 와, 진짜 그 느낌이 나. 어, 조심해. 어. 자. 반병 더 줘봐라. 2단계 갑니다. 자, 2차 갑니다. 2단계. 자, 이제 호프집으로 옮겼어요. 예. 우와! 오! 아우, 야, 아우. 자, 이번에는 3단계. 야, 반병 더 줘봐라. 반병 더 드린다. 반병 더 드릴게요. 근데 어두울 것 같아. 어두워졌어요. 와, 야, 장난 아니야. 두 명으로 보여. 야, 눈이 여기 달려있어요. 두 명. 자, 박성광 씨. 우선... 3단계 쓰고. 가자, 노래방 가자! 와, 씨, 노래가. 자, 지금 약간 비틀비틀 하거든요. 와, 나 똑바로 하는 거야, 똑바로. 3단계가 저 정도입니다. 뭘 봐, 씨. 처음 봐, 처음 봐. 어머, 어떡해. 아, 나 진짜. 여러분, 왜 이렇게 되게 가까이 있네. 가까이 있죠. 되게 멀리 있는 느낌. 엄청 멀리 느껴져요? 원근감이 전혀 없어요, 지금. 자, 마지막 4단계까지 이왕 한 김에 가보겠습니다. 야, 전화해. 와이프한테 나 집에 못 들어갈 것 같다고. 오, 바닥이 와? 올라온다. 오, 지금 올라. 오, 오, 진짜 야. 자, 이건 장난 아니야. 그래요. 장난 못 치겠어. 오, 그래요. 못 칠 것 같아. 자, 자, 공 쫓아가 봐요. 자, 야, 공이 세 개야. 자, 야, 뭘 박성호 씨. 자, 공 쫓아갑니다. 자, 이제. 아, 그래. 아, 그래. 못 차고 있어요 지금. 이거 4단계는 진짜 약간 멀미까지 할 것 같아요. 구토. 아, 혹시 좀 오버하시는 것 같았어요. 에이, 야, 한 병에서 한 병만 먹어도 축구하지. 희극인 출신이시니까 괜히 또 오버하는 건 아닐까 이 생각을 좀 의심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저 그냥 좀 반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재밌게 하려고. 내가 체험 한번 해보겠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저 주량 한 제정신으로 두 병. 두 병? 네. 제정신으로 두 병? 네, 그러면 두 병 넘어가면 조금 많이 힘들어요. 아, 그래요? 네. 3단계는 소주 한 병에서 한 병 반. 어때요? 어유, 있네요. 있네. 아, 있어. 어, 나 진짜 벌써. 벌써 이렇게 되네. 야, 이거 하면 이거 반병 아니고? 말은 왜 그렇게 돼요? 야, 한 병. 한 병 느낌이야. 이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있네. 내가 거짓말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웃어요? 좋아하네. 엄청 좋아하네. 아니, 술을 아, 지금. 이걸 씌워줘, 그냥, 평소에. 엄청 먹고 싶었던 술을 아, 눈으로 마셨어. 예.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한번 걸어볼까요? 자, 출발. 천만 모습 나오네. 아, 조심스러워졌어요. 아, 이거 이상해요. 저 되게 잘 걷는 줄 알았는데 지금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요. 꽃가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딱 보고 걸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이제 그 이렇게 이 원근감이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조금 술을 마셨다라고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심했어요. 한홍석 씨 앞으로 나오세요. 쫙쫙 먹은 한홍석 씨 4단계 고글을 착용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너무 자연이겠는데 이거는. 어, 자도 돼요. 자도 돼.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자, 황홍석 씨 4단계 두 병 이상의 야, 술을 마신 상태로 출발합니다. 이거 내고 이거 집에 가야 하는데. 눈 좋은 게 나아요. 아, 근데 눈 좋은 게 나을 것 같아. 파이팅! 일단 한번 해보고. 아, 해보고 말이야. 야, 이거 진짜. 고글이 닿으면 안 됩니다. 황홍석 씨. 아, 네. 황홍석 씨. 아, 네 번째 거 다 써요, 다 써요. 자, 벌써 두 명을 쳤어요. 자. 야, 이게 진짜 어렵다, 이거. 자, 자, 다시 돌아서 와, 이제. 와, 와. 예, 아,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땅이 그냥 모든 게 두 개로 보이더라고요. 그거는 두 명 볼 때 제가 그렇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 정도로 시야로 이제 걷게 되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좀 심각하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요즘 음주 운전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하루 700명, 연간 24만 명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는데요. 과연 이 고글을 쓰고 운전을 했을 경우에 실제 음주량에 따라서 운전하는 체감을 해보도록 할게요. 출발! 오! 자, 갑니다. 자, 박성광 씨. 자, 첫 번째 고글을 통과합니다. 야, 세계를 보인다, 이거. 오! 자, 첫 번째 고깔에서 아직까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자, 일단 두 번째. 그리고 세 번 갑니다. 밀고 갑니다. 야, 이거.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야, 이거 장난 아니야! 이거 뭐야! 오, 야! 여기까지. 야. 사람을 쳤을 때 위험하겠구나. 이렇게 의지력이 좀 상실될 수도 있구나. 아,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이 정도일 줄은 생각을 전혀 못 했습니다. 진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방어가 안 된다는 거죠.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내가 대응할 수 있습니까? 대응 속도가 늦죠. 어땠습니까? 저는...